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녘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희족의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 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25,000 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네. 선정을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여덟 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서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전라남도와 국민안내양TV가 손잡고요. 남도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좋은 먹거리를 직접 생산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께 그 맛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모양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강진에 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은요. 우리 유홍준 교수가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남도 1번지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 강진으로 유배와서도 맛난 음식을 듣고 최고의 먹거리 있는 곳이 강진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이곳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자, 강진에는 과연 어떤 맛난 먹거리들이 있을지 두 분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의 서동순 팀장님 그리고 개그맨 오정태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야? 한 명만 사람... 선택하세요. 아니 뭐? 아니 이거는 뭐야? 이쪽도 꽃이요, 이쪽도 꽃이요. 아! 이 꽃이 더 이뻐요. 정태야 뭘 물어보니? 아 진짜. 이야. 남편 다 알아요, 내가. 아니 팀장님 무슨 이 좋아요, 생화요? 이거 생화고요. 오. 강진에서 네. 생산한 수확한 이게 수국입니다. 아 수국. 아 이거 진짜 생화야, 예뻐. 네. 오, 정태 거는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있고. 이것도 이쁘잖아요. 너한테 눈은... 질렸다, 야. 이 꽃이 깜짝 놀랐고 얼굴이 그냥 푸르스름하게. 근데 곱다. 아, 강진이 화훼 농가가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강진이 이야. 이 수국이 전국의 한 8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강진은 나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이것만 알아요. 아 귀여워. 오늘 많이 같이 귀엽다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한번 우리 예. 이동 스튜디오로 옮겨서 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나 자. 이거 한번 던져봐요. 그럴까? 받아보기 오랜만에. 자 그러면 자 이동 스튜디오로 던질 테니까 예. 자 받아주세요. 예, 예, 예. 자, 예. 자 동시에 던지자. 예. 하나 둘 셋. 꽃다발 어려워하지 꽃다발. 아니 신기하네. 예. 내 처음에 우리 남녀 장터 이게 소개할 때는 뿅 하면 관절이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네. 좋은 걸 하도 먹었더니 관절도 튼튼해. 관절. 오. 그렇구나. 진짜. 야. 그렇구나. 송혜 선생님처럼. 아 그러니까. 너도 오래오래 아주. 백세 건강할 것 같아. 네. 남녀 장터 덕분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남녀 장터 강진에선 어떤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지 우리 오정태 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아 진짜 한두 번. 니가 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이 가 있잖아. 여러분들 강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군수님이 인정했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 왔는데 그 힘든 시기에 오호. 먹거리에 뿍 눈을 떴대요. 눈을. 그 정도로 강진이 먹거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소개할게요. 매생이. 매생이. 우와. 이 숙취에 가장 좋은 매생이 이거 강진에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남도장터 가서 그냥 구입하시면 돼요. 표고버섯 예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나무로 재배한 다양한 표고버섯을 구성한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아, 건녀주. 자, 이 건녀주는 이 당뇨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슐린이 많아요. 자, 강진 다산 조청이 있습니다. 발음을 조심해. 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오, 예, 맞습니다. 이 믿음이 갑니다. 네.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돼요. 전복, 볶음, 고추장. 와, 뭐가 이리 많아. 작두콩차. 아, 야, 거기에. 우와! 오! 이게 버섯이에요. 이 꽃 아닙니다. 오? 너무 이쁘죠? 예. 은이버섯. 여러분들 아시죠? 은이버섯. 은이가 오. 아니라 은이. 은이. 은이버섯. 오, 은이버섯도 강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야. 버섯 또 있어. 와. 그리고 여기 예쁜 수국도 바로 이제 강진에서 만든 건데. 오. 자, 그러면 우리 생산하신 분들을 모시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기 농사를 지으셨는지 30초 동안 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진 궁전 한우촌 명성축산 영농법인에서 나온 한우 암소 1등급을 소개해 주실 김순임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한우는 어디 있고? 한우는 저기 드리려고 굽고 있습니다. 굽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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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보여드려야지. 자, 저희가 30초 네.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 누나, 겁니다. 50초로 하죠. 한우 굽고 있는데. 길게 길게. 일단 그러면 굽는 거 가서의 시간이 나. 일단 먹는 거 얘기. 일단 자, 30초로 하고. 자, 네. 그러면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깊은 맛이 나는 양지, 사태, 설도. 자, 감칠맛을 내는 등심, 갈비살, 치맛살 준비했습니다. 아, 시간 남았어요. 빨리. 남았어요? 10초 했어. 10초. 잠깐만 알아요. 먹어보면. 잠깐만. 필요... 아니, 홍보를 먹어보라니. 아니, 아니 언제 잡숴봐. 일단 잡숴봐. 10초 하고 끝난겨? 아까 우리 1분 드린다고 했는데 끝난겨? 그러게요. 지금 한우 암소란 말이죠? 네, 한우 암소입니다. 저희는 거세우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 암소 1등급 한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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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오! 이게 지금 한우 1등급 암소? 한우 1등급 암소입니다. 아, 냄새가 고소해? 냄새부터 달려. 완전 고소하죠? 제가 찍어서! 불어서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전태 한다. 어떡하지? 강진 강진 한우는 양념이 필요 없다. 아, 진짜? 그냥, 네, 그래요. 그냥 구워 먹어서 맛있어. 너무 맛있죠? 부드럽죠? 네. 자. 입에서 육즙이 지금 터져버렸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진 한우는 못해요. 그나저나 이 강진 한우가 왜 이게 맛있는 거야? 야, 맛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라남도 대표 또 한우 주산지가 이 강진이에요. 아, 주산지가. 예예. 예. 그리고 이 강진 한우 이 고기는 어린 송아지 때 철저히 품질 관리를 해요. 아, 아기 때부터. 예. 뭐 향생제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사료에 이게 한약재로 쓰는 황금을 사료에 해가지고. 진짜? 황금을 써요? 알고 계시는 그 황금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약재 황금이 들어있어서 아주 아이들한테 우수한 조사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자, 남도 정태에서 후기로 입증된 강진 궁전 한우촌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녹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버섯 향기 목이버섯과 은이버섯을 소개해 주실 박재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목이버섯과 은이버섯이에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은 30초 드릴 예정이고 시작! 안녕하십니까. 서울이 고향인 농부 박재일입니다. 자, 요거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요거는 은이버섯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선 4대 진미 중에 하나고요. 요게 그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콜라겐 덩어리. 그래서 드시면 피부 명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관절에 좋습니다. 관절? 나네. 네, 우리 정태 씨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거는 정말 고급 버섯이에요. 네, 그것도 100% 국산 종균의 국산 배지로 만들어서 무농약 인증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 아, 34초 나 줬구만.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목이버섯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설명 어떻게 해? 은이버섯만 해야지. 아, 은이버섯만 하면 돼. 목이버섯 해야 돼. 아니, 근데 이 좋은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거 그냥 목이버섯은 어디에 좋은 겨? 네. 목이버섯은 비타민 D가 제일 많아서요. 오. 면역력을 높여주고. 오. 골다공증. 그리고 피부 명에도 좋고요. 네. 변비 있으신 분들 네. 이거 드시고 나면 그 다음 날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야! 순풍순풍. 순풍순풍. 해염력 좋다. 순풍순풍. 누나 드세요 이거. 아 네. 근데 사실 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네. 하나 더. 이야. 정말 좋은 버섯입니다. 목이 버섯은. 근데 목이가 이 나무에 귀가 달린 모양 같아서 목이라고 네 맞습니다. 나무 맞아요? 목자에 귀자 쓰는 거고요. 석이는 돌석자에 귀자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석이 억울하세요? 아니 아니 아 석이 아, 석이 아, 목이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목이버섯 숙회라고 해서 아 숙회 끓는 물에 그냥 살짝 넣었다가 빼서 초장
와사비란. 네. 아, 와사비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기호에 맞게. 오, 예. 네. 그리고 야. 라면 끓일 때 맨 마지막에 넣어서. 라면까지. 아, 아까 그 소고기 드실 때 제가 요거를. 좋아하구나. 알겠습니다. 야. 자, 어떻게 귀농해서 좀 돈은 버는겨? 아니 서울서 귀 한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궁금하세요? 네. 귀농해 보세요. 자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목이 버섯 능이 버섯 남도 장터에서 네 사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달고향 푸드에서 다산 조청을 들고 나오신 정나숙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어 아니 근데 조청은 어디 가고? 조청은 어 여기 있었던 아 예, 여기 있죠. 예. 와서 여기서 나와. 이야 네. 사랑으로 만든 조청. 네 자. 조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30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긴장 풀렸지? 네. 어 가요이. 시작! 네, 반갑습니다. 강진 지역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강진 다산조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네, 청정 지역 강진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생산된 쌀과 또 저희들이 직접 길러서 만든 엿기름으로 넣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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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을 왜 가지고 나왔냐? 다 알고 여기까지! 아니 중요하네. 중요한 거에 쫙 정보를 알려드리려는데 스톱해 보면 아 그러니까요 이게 룰이 있으니까. 왜 들고 나왔느냐? 아, 예. 조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끈적끈적하게 예. 사랑과 정성을 넣었어. 아까 연 말씀하셨죠? 예, 예. 이거를 쌀과 저기 엿기름을 물기를 식혜를 내가지고 네. 곱고 저희는 그거를 장작불하고 한나소테다 6시간에서 8시간 한나소테 먹다 보면은 엿이 한참 있을 때 나오고 그 전에 나온 게 조청이에요. 아, 그 전에 아까 보니까 정현 씨 목소리는 아주 낭낭한데 정현 네. 씨가 이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기관지 좋거든요. 네. 손가락으로 찍어도 숙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야 가마솥에 네. 어때요? 어우 달콤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목소리가 달라졌다. 네 달라졌어요. 모르겠는데. 기관지가 그냥 왔어. 아니 이거 약장수예요? 왜 갑자기 나한테 자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받아보시죠. 아, 오 맞은 거 먹어요. 오 이게 쑥떡에 찍어도 주도. 아 쑥떡에 네. 은근 부드럽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다 요리를 하거든요. 은근 부드러. 네. 우리 할머니들이 맞아요. 진짜 만들어 주시던 그 맛 나죠. 네. 우리 고소하고 달다. 강진 자활센터 아줌님이 그 가마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장작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구운 거라는 그 맛인 거예요. 게다가 강진 청자에 담아가지고 발효시킨대요. 맞아요. 이거. 야, 특별한 비법이 있었구만요. 나 안 줘도 내가 미리 공부를 다 하거든. 치푼 치뿡. 야, 야, 이게 입자가 진짜 작네요. 이게 부드럽네. 어, 진짜 달다. 아, 자, 끈끈하게 담그셨죠. 자, 소개. 이건 맛있다. 된다니까요? 아 이거 하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예. 목소리가 좋아지려면 남도장터. 아 예. 아 왜 가져? 알겠습니다. 어 이거 자, 타이밍 좋으신데? 전남도청에서 인증하는.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청 많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우리 강진의 조청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믿음 영농조합 법인 있죠? 버섯 스낵을 들고 나오신 윤영진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젊어. 야. 잘생겼어 그거. 야. 이게 바로 2대째 내려오고 있는 버섯 스낵. 자, 이게 그냥 버섯 같이 생겼어요? 네, 실제로 원물 스낵이라 해서. 자, 네. 하나, 둘, 셋, 큐.
지금까지 이런 맛 없었다. 이것은 버섯인가 스낵인가? 아, 역시 젊어. 아, 원물 스낵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원물과 느탈버섯 원물 그대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식으로 정말 좋고요. 엄마 아빠들 간식, 할아버지 할머니들 간식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겨울에 TV 보면서 먹을 때 뭐 주전부리로 딱입니다. 주전부리로 딱이고 어디서 구매합니까? 남도 장터에서 꼭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와! 이야, 마무리까지. 오케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몇 번 연습한 게요? 한 번 연습. 한 번만에. 와. 이거 한 번 꼭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혼자서 드셔보세요. 그럴까? 야, 이거. 야. 잠깐만. 요거는? 요거는 느타리 버섯 같은데요? 버섯 영양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표고버섯이에요. 대표님 이게 버섯 영양가 버섯 그대로. 원물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가 그대로 들어갔죠. 진짜로? 네. 그리고 버섯은 제가 직접 키운 유기농 친환경 버섯이고 GAP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야, 이거 먹으니까 맛있다. 건강 자연식품. 네. 야, 맛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예. 맛있다. 아니, 표고 향도 나지도 않으면서 이게 진짜 바삭 하면서 이 입감, 입에 들어갈 때부터 맛이 달라져. 네. 자꾸 땡기는 맛이에요. 대박. 빵 같은. 대박. 약간의 저희가 그래도 맛을 시즈닝을 내서 약간 단짠단짠의 맛을 시즈닝을 넣었습니다. 아, 이게요. 이 제품이 미국 아마존에 입점된 제품인데요. 이 아마존 하면은 세계 최대 시장, 온라인 시장에 들어있는데, 이 남도장터 아마존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에 들어있는데, 아마존에도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이. 버섯순에 진짜? 네, 아마존에도 맞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올해 상반기부터 아마존 입점돼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강진 표고와 이 느타리 버섯을 가지고 네. 미국의 중심부 아마존으로 팍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 대박 났네. 아버지 아들 잘 넣었어요. 아버지가 아마존 간 게 아니오. 아들이 아마존 간 거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 이제 가업 받기가 참 힘들었고 네. 미어곡절이 있었지만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에 젊은 사람이 많이 없었죠. 아, 예. 그런 사람들 어떤 롤모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강진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자 시작! 강진 파이팅! 파이팅! 수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젊으신 청년 농부가 이 전남의 귀농에 하셔가지고 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남도장터가 힘껏 돕겠습니다. 자, 남도장터 070-786-8519 남도장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아니, 근데 사실. 농촌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습하는 네, 어르신들만 맞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젊은 농부가 있기에 우리 강진의 미래를 봤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섯 명과 볶음 고추장 들고 나오십니다. 국명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미가 달라. 소신한 모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섯명과 구경회입니다. 좋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볶음 고추장이고. 네, 전복 볶음 고추장입니다. 전복. 오, 예. 그 귀한 전복. 자, 야. 어떤 정성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자, 30초. 예. 자, 들어갑니다. 네, 전복 볶음 고추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남도의 밝은 물과 햇살이 키운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고추장입니다. 거기에 전복, 한우, 잔멸지, 새우, 표고 등을 넣고 볶아서 만들었는데요. 일체 화학 첨가물과 방부제 없이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우리의 소울푸드입니다. 소울푸드! 그 다음에 무침, 비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볶음 고추장. 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볶음 고추장. 아니, 소울푸드? 야, 야, 이게 뭐. 강한 정량영 선생님은 강진의 유배 오셨죠? 예, 맞습니다. 유배살이를 하셨던 다산초당은 저희 6대 조부 할아버지 산정이셨어요. 오. 그래서 다산을 모셔와서 저희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때 저희 5대 할머니가 다산 선생님께 이 전복을 넣은 볶음 고추장을 만들어서 드림으로 해서 다산님께서 다락에다 넣어놓고 입맛이 없거나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밥상 위에 명찬으로 올렸던 이 전복 볶은 고추장을 이야. 소개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다산 의서에도 나오는 그 네, 고추장. 네네네. 다산이 의학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 다산의 의학적 처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든 볶은 고추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백화점에 코너에 나가 있고요. 재작년에는 미국의 LA 홈쇼핑 저희가 하면서 미국에도 수출되고 있고. 아예 무조건 예, 이 정도야 우리가 강진 먹거리는 아마존 LA. 볶은 예. 고추장은 백화점에 들 수 있지만은 예.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은 남도장터에서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남도장터. 지금 이 고추장 재료를 예. 굉장히 좋은 걸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떤 예.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도에서 재배한 태양초 고추에다가 네. 찹쌀에다 엿기름으로 예, 옹기 독에서 네. 만든 찹쌀 고추장에다가 이 남도의 바다가 키운 수산물들을 넣어서 저희가 볶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연의 어떤 그 소재에 발효액을 넣어서 저희가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을 넣을 필요가 없게 돼요. 네. 아,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서 매실액이나 녹차 발효액이나 뭐 자소엽 발효액이나 이런 방부 기능이 있는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발효한 발효액을 여기에 넣으면 일체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예,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생물이 불여이견이라고 했다. 생물이 불여이견이라고 했다. 잡사 보실까? 잡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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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복 볶음 고추장. 네. 아, 아니 전복도 귀한데 세상에. 그러니까요. 아.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에다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네. 그럼 LA 홈쇼핑에 간 건데 아. 뭐 대충 하셨겠어요? LA. 맞습니다. 아. 네. 저희 이거를 이제 따서. 한우 볶음도 있네. 네. 한우 볶음도 있고. 아. 그래서 세트를 할 수 있도록. 네네. 아. 전복, 한우, 잔멸치, 새우, 표고, 꽃망 해서 총 7종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정태 씨도 하나. 아 예. 고추장 빛깔이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이쁠 수가 있죠? 이야, 이야 이게, 어, 이게 정말 남도의 햇살이 키운 고추. 아, 네. 오, 이거 삼겹살에 먹어도 맛있겠고. 맛있습니다. 그냥 뜨거운 밥에 예, 살짝 올려서 비벼 드셔도 돼요. 정태씨는 한우복, 한우 고추, 네. 나는 전복. 아, 전복이에요, 그거? 나는 왜 한우야? 야, 어, 알았어요. 이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이게 전복인가요? 예, 예, 씹히게 돼요. 아, 아 맛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전복을 넣은 게 아니고, 전복 살을 저희가 방건조해서, 양념해서 방건조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예술이다, 예술. 한우도 6%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백화점 그래요? 명품 코너 들어갈 만하네. 네. 야 여기 한우 있어요. 예. 오, 입 안에 한우가 있어. 예. 아, 그래요? 한우가 들어가 있다. 요즘 한우 야. 한 마리 1,300만 원이래. 너 지금 1,300만 원 어치 한우 먹은 겨. 천? 예? 한 마리 요즘 시가가 좋아서 1,300만 원이야. 너무 비싸. 그러면 안 돼. 그 한우가 여기 들어간 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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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추장이요. 진짜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서 감칠맛 나면서 예. 전복이 약간 씹히고 뒤끝은 아주 매콤한 그 급소를 찌르는 알싸한 맛.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또다시 네. 찾고 또다시 찾고 이렇게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그래 식품으로. 중독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건 네. 중독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중독 얘기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남도장터 한번 구매하시면 재구매하십니다. 예. 자 중독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팀장님이 이미 남도장터에 확 중독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팀장님 진로를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책상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이 제품 사랑해 주십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백성사랑 정신을 담은 다산명가의 볶은 고추장.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기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남도장터가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매운맛도 격이 있거든요. 격이 있네. 어쩜 이렇게 기분 좋게 맵지? 아, 그래요? 이거를 고추장으로 이렇게 막 떡볶이해서
먹어도 될 것 같고. 네. 일반 고추장이랑 맛이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야. 지금 남도 장터뿐만 아니라 LA에서도 네. 오, 잘 팔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생산자 여러분들이 정성껏 만든 거 볼 때마다 이 남도 장터를 운영하시는 전남도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뭉클한 감동이 올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직접 생산자분들이 이게 정성껏 이게 만든 이 제품 그치. 보니까 더 열심히 네. 팔아야 쓰겠다. 남도장터 운영을 다 활성화시켜. 이런 또 욕심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남도장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남도청이 확실하게 밀고 있는 남도장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국민안녕TV와 전라남도가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더 멋진 먹거리, 맛난 먹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